아침 대바람부터 사우나를 갈 겁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현존하는 쿠션 퍼프 중에 가장 도톰합니다. 꼬리는 조금 정성 들여서 아이라인 블렌딩도 이렇게 큰 거를 써야 요즘 정착한 속눈썹이에요.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엔시티 민생 내거 찍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달미꺼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저는 지금 일본에 있고요. 일주일 조금 넘게 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K-콘 재팬이 원래 규모로 마쿠아리 메세에서 열립니다. 저는 K-콘에 출연을 하는데 콘서트에 출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고 K-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판매 생방송에 출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걔네 데미를 할 건데요.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K-콘 생방송은 오후 3시. 그래서 그 전까지 얼굴이 지금 빵빵 부었거든요. 붓기도 좀 빼고 의관 정제를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붓기를 어떻게 뺄 거냐면 아침 대바람부터 사우나를 갈 겁니다. 사우나 가서 땀을 쫙 빼고 그럼 붓기도 쫙 빠지고 할 거겠죠? 사우나 가서 마실 거. 파지티브 호텔 그린민트. 이게 구순 관리템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찐 아이돌물. 요거 마시고 나서 요거 워터플러스. 신난다, 신난다. 아침부터 사우나. 일본은 벌써 겉에 웃옷 안 입고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뜻합니다. 사우나 가기 전에 파지티브 호텔 프로틴 한 봉지. 사우나를 또 빈속으로 가면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아몬드 브리즈 집에서 챙겨온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8월 달에 바디 프로필 예약했어요. 대망의 8월 25일. 이제 한 3달 남짓 남았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저는 상여자니까 빨대 같은 거 안 꽂고 그대로. 맛있는 미숫가루. 오늘 도쿄는 비가 오네요. 여기가 제가 오늘 갈 사우나. 그리고 2층이 도쿄에 묵을 때 다니는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예요. 내일은 2층에서 운동하고 바로 1층 내려와서 사우나를 때릴 겁니다. 대박이죠? 오늘 제가 사우나를 조질 사우나 룸인데요. 물은 두 병 섰고 신발이랑 수건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이제 사우나실이랑 의자 두 개 있는데 2인용으로는 여긴 쓰기가 조금 좁긴 하다. 이쪽에 샤워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 물 받아야지. 찬물은 누르면 자동으로 다 받아주면 끝나요. 이 빨간불이 뭐냐면은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하는 걸 도와주는 기술인데 지금 눈이 너무 아파서 그냥 끕니다. 사우나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사우나실 내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명곡이로다. 그러면 가볼까나? 지금 조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와달라고 화장을 겁나짱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얼굴이랑 목에다가 선크림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어요. 얼굴에는 조금 뽀송뽀송한 거 닥터지. 지금 제가 VDL이랑 같이 개발하고 있는 쿠션에 들어갈 퍼프로 호다다다다다다다. 이 퍼프가요 아마도 현존하는 쿠션 퍼프 중에 가장 도톰합니다. 쿠션 케이스가 딱딱하고 닫힐 수 있는 최대한의 두께로 만든 거거든요. 원래는 조금 짜부시켜가지고 닫게 만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닫히는 범위에서 최고 두꺼운 두께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 손에 닿는 면도 같은 재질로 만들어가지고 찢지 않게 이렇게 접힐 수 있게. 두꺼우니까 여러 대가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뾰족하지 않게 접히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두께가 두꺼우니까 터치감이 어떻든 얘가 다 해주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든 어떤 똥손도 균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든 두꺼운 퍼프입니다. 그리고 요게 VD랑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샘플의 거의 최종 샘플이에요. 이거는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커버력 되게 좋고 꽤 파우더리하게 마무리가 되고 모공도 싹 메워주는. 그래서 좀만 발라도 꽤 괜찮게 결과가 나오는. 이게 한국에 발매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 알 것 같아요. 더샘 컨실러 1.5번입니다. 오늘은 K-콘에서 온그리디언츠라는 스킨케어 브랜드 생방송을 하거든요. 일본 분들 대상으로. 오늘 의상이 하늘색인 이유도 온그리디언츠 오늘 판매할 제품이 하늘색이라서 맞죠? 입었어요.
재밌을 것 같다. 펜슬 경계선 살짝 풀어주고. 오늘은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니까 우산은 챙겨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목에는 조금 촉촉한 토너. 저는 목이 제일 건조하니까 토너 발색이 얼굴에 바른 것보다 좀 더 좋아요. 파우더도 VDL이랑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종 샘플이거든요. 컨실러 두드린데 고정. 컨실러 안 한 데는 브러쉬로 살짝만. 쿠션이랑 부들 파우더랑 하면은 장난 아닙니다. 오늘은 의상이 하늘색이니까 볼터치도 좀 핑크로 가야겠죠? 미샤 코튼 블러셔 라벤더 퍼퓸 이걸로 눈까지 갑시다. 나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스쿠의 퓨어 컬러 브러쉬 이거를 볼 중앙에만 쌍겹에도 눈 언더도 이걸로 갑니다. 입술 라이너 하트 퍼센트 크리미 핑크 라인 그리고 나서 아까 블러셔 했던 브러쉬로 한번 이거 립 라인을 고정. 국민 아이라이너 클리오 샤프소 심플 5번 다크 블랙.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제가 요즘 맨날 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대충 그려놔. 꼬리는 조금 정성 들여서 아이라인은 꼬리가 전부다. 이쪽이랑 각도 높이 맞춰서 이쪽. 아이라인은 대충 그려도 돼. 왜냐면은 아이라인 한번 블렌딩 할 거니까. 아멜리의 차콜 브라운 아이라인 블렌딩도 이렇게 큰 거를 써야 빨리 끝납니다. 아이라인을 엄청 두껍게 그렸으니까. 남은 양 언더 남은 양 눈썹 아이라인 블렌딩 남은 양 언더 남은 양 눈썹. 좋아 좋아. 이제 눈썹을 그립시다. 본격 모양 잡기. 눈썹도 한번 칼질해서 다듬어야 되는데 계속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대충 살고 있네요. 이제 중요한 입술과 속눈썹이 나왔습니다. 요즘 정착한 속눈썹이에요. 아이미 가닥 속눈썹 V33호. 이게 아이미에서는 존재감 있는 속눈썹으로 나온 건데 제가 눈이 좀 부리부리하다 보니까 촬영 같은 거 있을 때는 가장 존재감 있어서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돌들이 무대 메이크업 할 때 많이 쓸 거거든요. 대신 이거는 좀 붙일 때 밑에 똥을 떼고 좀 벌려줘야 돼. 시간은 조금 걸려요. 벌리는 작업 때문에. 요즘 이런 가닥 속눈썹 되게 잘 나오잖아요. 여러 브랜드에서. 캐림쌤 속눈썹은 5모짜리 11mm를 쓰는데 그거가 얘보다는 좀 더 벌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빨리 되긴 하는데 저한테는 캐림쌤 속눈썹은 좀 내추럴한 느낌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데일리로 쓰고 있고 촬영 없는 날. 촬영하는 날은 무조건 아이미. 얘가 꽤 좁습니다. 이 VV들이. 언더 속눈썹은 7mm짜리 A 속눈썹 붙입니다. 언더로는 얘가 가장 존재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눈 꼬리 쪽 언더는 다른 거 붙일 겁니다. Y추 아이래쉬 7mm. 꼬리만. 어깨바리. 이제 머리하고 하면 돼. 아 맞다 맞다 속눈썹. 중요한 거 중요한 거. 이거는 마스카라 아니고요. 에끄멀 라이브 브로우 텍스처라이저. 속눈썹 붙인 거 합쳐서 아이돌 속눈썹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원래는 이게 눈썹 결 잡는 건데 접착력이 있으니까 저는 이거 그냥 마스카라로 쓰거든요. 속눈썹을 써도 안 죽어 안 죽어. 집게로 뭉쳐주기. 좋아 좋아 좋아. 퍼펙트 퍼펙트. 쉐딩 안 했었어. 생방송이라서 쉐딩이 중요하다고. 급하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촬영용 메이크업이니까 쉐딩 해야 된다고. 쉐딩 하고 안 하고가 카메라에 비치는 게 엄청 차이가 난다고. 입술은 택시에서 바른다? 띠띠띠 양말 양말 양말. 화장실 가고 싶어. 기름종이 넣나? 기름종이 투쿨. 머리하고 올게요. 시간 맞춰 도착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저는 5홀로 달립니다. 오호 사람 많다 야. 이 마쿠아리 메세가 저한테는 추억의 장소이기도 한데요. 일본 처음 왔을 때 도쿄 게임쇼를 여기 마쿠아리 메세로 왔었거든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인생 첫 지진을 느꼈어. 근데 다들 밥만 잘 먹는 거야. 나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인생 첫 지진 경험이 여기였습니다. 일정이 달리프, 원싱, 옹그리디언트, 에이지크, 네오젠 방송이 있나 봅니다. 트레저와 함께하는 옹그리디언트 부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어성초와 병풀. 드래곤 세럼 같은 거 저희가 실제로 여기 안에 병풀립을 다 넣었거든요. 아하. 이게 지금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인데 병풀립을 다 녹아버려요, 이렇게.
아, 원물이 녹아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제품이. 그쵸. 이거 저도 내돈내산으로 시코르에서 맞아요. 샀었거든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로군요. 생방송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방송할 민영입니다. 와, 이렇게 둘이 하는 것도 처음이라가지고. 그러게요, 단촐하게. 네, 단촐하게 한국인 둘이서 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밖에 회사원님 팬들이 진짜. 제가 네. 브랜드 만들고 있거든요. 바디 제품. 오. 그거 이제 슈텐에서 또 생방하면 많이 좀 팔아주세요. 오, 네. 어, 진짜요? 네. 언제 나와요? 6월달 빠르면. 오, 그러면 본인의 브랜드를 방송하신 날도 오시겠네요. 그렇겠죠. 비용 절감을 위해. 아, 맞네. 게스트 비용 절감을 위해. 하이, 미나산, 곤방와. 고치라노 게스트 나갔다고 소개해주시마스. 에이찬 데스. 고치라 카이샤인 제이찬의 전학대. 에이찬 데스. 요시코 네가이시마스. 수고하셨습니다. 납시다리. 갑다. 사람이 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게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 혹시 테이블 보이시죠? 을지로네, 을지로. 언니가 여기 에크멀 부순했다 그래가지고 놀러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고 있습니다.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많으십니다. 신상이에요? 이제 17일날 런칭 예정. 아하, 그렇구나. 자메꾸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이 너무 빠졌어요. 완전 V라인. 결혼식 한다고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저희 부스에 놀러 오시면 NCT 인생네컷 찍을 수 있거든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서잔이 씨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멤버 선택. 자, 여기서 저는 요즘 빠져있는 잔이 씨가 있는 프레임으로 8번 찍는다. 나왔다. 어이, 멋지러 멋지러 멋지러. 어떠시 목걸이 좀또 오이토코. 고메나사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됐다. 아리가또고자이마스. 예이. 행사 끝나고 집에 갑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대충 닭가슴살에다가 샐러드랑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우나 가고 싶다니. 아침에 갔지만 또 가고 싶다니. 오늘 저희 하루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